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예. 어저께 애기들 가지고 놀 공사로 다이소를 갔다가 다이소 문구에서 저한테 없는 총이 발견이 돼서 이제 작은 총류는 거의 다 있고요. 없는 총 없이 못 보던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사봤습니다. 건스톰 글록 26. 짜잔. 네, 건스톰 글록 26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크기 되게 작고요. 이거 안전장치 모양을 보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네요. 방아쇠랑 안전장치 모양을 보니까 그 미니 콜트 25였나요? 미니 콜트 25? 그거랑 아마 구조가 똑같지 싶네요. 딱 보니까 일단 네. 나름 새 거라고 여기 열어볼게요. 저도 이번에 방금 꺼내왔습니다. 차에서. 박스는 뒷면에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요. 뭐 전통적인 글록 26, 26이 아니고 건스톰, 예, 건스톰하고 똑같지 뭐. 장전하고 밑에 하부에 멈치가 있다. 이거 그거랑 똑같네요. 정말 그거랑 똑같네요. 미니 콜트 25와 완전히 똑같네요. 예. 자, 설레이는. 아, 그리고 가격은 완전 초울트라 쌉니다. 예, 2,500원 적혀 있는데 거기 문구 좀 할인가로 1,850원에 샀어요. 자. 봅시다. 딱 봐도 귀엽게 생겼고 가게는 예쁘게 돼 있네요. 컬러 파트가 없군요. 컬러 파트가 없네요. 이거를 실총으로 오인할 사람이 있을라나. 근데 이거 좀 모양 안 빠지게 이거 가지고 은행 강도하겠습니까? 90년대 옛날에 그 멍청한 경비원들이나 당할까. 그 당시에는 M16 실총 같은 M16을 사람들이 보고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이런 글록, 이게 우리나라의 실총이 돌아다닐까요? 네, 글록 26, 오스트리아 적혀있고 9 지금 맞나? 9mm 19발이 여기 들어갈까요? 뭔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Made in Austria가 아니고 코리아 적혀있습니다. 여긴 또 오스트리아 되어있고 이 재밌네, 이게 재밌네. 자, 방아쇠 모양이나 이런 모든 게 뭐 그립 세프티 이런 거 없이 그냥 미니 총인데 그냥 이름만 26이라고 붙여놓은 것 같네요. 슬라이드는 일단 글록 26하고 똑같이 생겼고, 자, 단피 배출구는 네, 동시에 움직이네요. 오픈이 아니고 단피 배출구는 몰딩입니다. 몰딩으로 되어 있고 네. 각이는 나름 예쁘게 잘 하부 또 오스트리아 잘 적혀있네요. 오, 여기 총봉 같은 것도 잘 적혀있고 가게는 우수한데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 한 게 이게 굽굽하기 쉽고 이거 분명히 질 거 아닐 거예요. 26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26이 지금 저한테 없네요. 아무튼 네. 한창은 이제 우습게 되네요. 이게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이거를 멈치를 누르고 내리면서 이렇게 당기면 빠지는 전형적인 미니 콜트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미니 콜트가 생각보다 크기 비해서 생각보다 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안전장치는 이거거든요. 아마 이 콜트의 썸세프티 모양을 그대로 해서 여기 멈치를 여기 위에 붙여놨네요. 아마 이거 스트라이크 방식에서는 맞죠? 트리거 세프티만 있고 없는 걸로 합니다. 리볼버처럼 단순하게 되어 있고 안전장치는 따로 없는 걸로 하는데 넘버 플레이트 여기 없고. 자, 오이고, 그 가격에 슬라이드 가이드는 또 재현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 가이드는 또 재현이 되어 있고. 하여튼 상부 슬라이드는 글록 26이 맞는데 크기가 워낙에 작고 뭐 가기는 뭐 나름 재미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질감은 뭐 생플라스틱 치고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되어 있네요. 뭐 그립감은 그냥 미니 권총이기 때문에 그립감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네요. 손이 작은 어린이들, 네, 어린 친구들 가지고 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1,850원 주고 샀고 2,500원이니까 뭐 이 정도면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아, 그리고 조카 녀석이 제 채널을 봤을까? 아무튼 네. 보디가드 380 스미스 웨슨, 네,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실내인데 한 번만 쏴볼게요. 저도 한 번도 안 쏴봐가지고 호흡이 얼마나 먹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센지는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자, 한번 쏴볼게요. 벽에 튕기는 소리.
생각보다 강하네요. 자, 호법이 얼마나 먹나 한번 날려봐야지. 자, 탄은 일단 직진하네요. 호법은 좀 적게 먹히는 것 같고, 들어있는 탄이 약간 무거운 탄인가 색깔이 약간 이상하네요. 자, 아 가볍네요. 가볍. 예, 17 아니고 20 아니고 1,2탄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쏴볼게요. 자, 마지막. 생각보다 센데요. 이게 좀 위험한데? 작다고 이거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주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재밌는 네, 글록 26이었고요. 간단하고 짧게 뭐 크게 뭐 길게 소개할 건 없고, 이게 이 부분이 투명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박스에는 아닌가요? 그건 아니네. 아무튼 예, 크게 더 설명할 거 없고, 각인이 예쁘게 잘 돼 있고 작고 귀여운 또 재밌는 장난감총이 나왔네요. 글록 26 건스톰 글록 26입니다. 실총하고 크기는 완전히 다르고요. 되게 작게 나왔고 그림만큼이나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총 모양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네. 건스톰 글록 26이었습니다. 네. 한동안 뜸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래저래 찍어놨던 그 오토나인 영상까지 날려먹는 바람에 잠깐 소침해서 아무것도 못했네요. 네. 차근차근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